방송인 박수홍이 아빠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월 13일 방송된 KBS2TV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 544회에서는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져 긴장한 박수홍의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날 영상에서는 제이슨의 아들 준범이가 동물 그림이 그려진 그림판을 통해 어휘를 공부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준범이가 그림판만 보고 무지개라는 단어를 맞히자 제이슨은 깜짝 놀라며 입을 틀어막고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예비아빠 박수홍은 나도 저거 사야겠다며 구매 욕구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제이슨과 안영민은 아직 멀었다. 그 시간에 많이 자더라. 뭐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라며 육아 선배다운 조언을 건넸고 박수홍은 갑자기 나 감정적으로 건들지 마라 라고 말해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박수홍은 출산일이 가까워지며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초긴장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는 나 지금 튀어나갈 수도 있다. 진짜 애가 우선이다 라고 말하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고 제이슨이 아기가 곧 태어날 날이 다가오니 호르몬이 요동치는 것 같다 라고 하자 박수홍은 머쓱해하며 그런가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김다혜의 출산 예정일이 10월 10일이라며 박수홍은 혹시 방송 중에 전화가 오면 바로 뛰어나가야 한다. 괜찮겠냐며 제작진에게 양해를 구했는데 이후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박수홍이 황급히 뛰어가는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한편 1970년생으로 올해 53세인 박수홍은 2021년 23살 연하의 김다혜와 결혼식을 올렸으며 두 사람은 난임을 겪었으나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김다혜는 임신 중 몸무게가 30kg 가까이 늘었다며 출산 후 체중 감량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한 바 있었는데 김다혜는 8월에 공개된 박수홍의 유튜브 채널 행복해 다홍에 출연해 돈을 열심히 벌어 아이를 키워야 한다며 육아 예능 출연의 계기를 전했습니다. 박수홍과 김다혜 부부는 만삭 촬영을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김다혜는 옆구리가 안 나왔었는데 이제는 태아가 옆구리 확장 공사를 하고 있다다며 배를 보여주었고 박수홍은 남산만 하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간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김다혜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 섭외 당시를 떠올리며 거의 80kg에 육박한 상태라 이런 모습으로 방송에 나가도 될지 고민이 많았다. 여자들은 살이 찌고 외모가 변하면 그런 모습을 공개하기 싫어한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 가릴 때냐. 전복이 낳고 돈 열심히 벌어 애 키워야 하는데 내가 못생기고 뚱뚱한 게 중요한가? 라고 말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김다혜는 시험관 시술부터 임신 준비까지 모든 과정이 큰 도전이었다며 출산 후 30kg을 감량하는 것도 또 다른 큰 도전이 될 것 같다고 씩씩하게 밝혔습니다. 이에 박수홍은 여성들이 임신 후 살이 찌면 우울해야 한다는데 다행히 다혜 씨는 긍정적이고 씩씩하다며 전복이도 순산하고 가정도 더 행복하게 지키겠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박수홍 씨가 출산 후 살은 당연히 빠질 거야 라고 응원했지만 김다혜는 당연히 빠지는 건 없다 라고 단호하게 답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박수홍은 1991년 제1회 KBS 대학 개그제에서 동상을 수상하며 데뷔했습니다. 당시 함께 데뷔한 동기들로는 김국진, 김용만, 김수용, 유재석, 남희서, 윤기원, 최승경, 이영재, 양원경 등이 있으며 특히 김국진, 김용만, 김수용과 함께 감자골이라는 팀을 결성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박수홍은 훌륭한 외모와 친절한 그의 성격 덕분에 동료들 사이에서 특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다소 썰렁한 개그를 해도 그의 매력 덕분에 유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감자골 사태로 그는 짧은 전성기를 뒤로한 채 방송 활동을 잠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군 입대를 결심했고 1993년 중반에 입대하여 1995년 말에서 1996년 초에 제대했습니다.
제대 후 방송 복귀를 위해 노력하던 그는 당시 방송 작가였던 홍석천과 친해지며 재미있는 일화가 생겼습니다. 박수홍이 홍석천을 처음 만났을 때 홍석천을 나이가 많은 형님으로 착각했습니다. 당시 홍석천은 지금의 밝고 유쾌한 이미지와 달리 매우 과묵하고 진지했기에 박수홍은 그가 작가로 활동하는 형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홍석천에게 형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갔고 자청해서 심부름까지 해주었습니다. 홍석천도 이를 받아들여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박수홍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박수홍이 주말 예능 기쁜 우리 토요일로 어느 정도 인기를 얻으며 자리를 잡으면서 프로그램이 달라지고 홍석천도 작가 일을 그만두고 배우로서 성공하면서 두 사람은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간혹 만날 때마다 박수홍은 여전히 홍석천을 형님처럼 깍듯이 대했다고 합니다. 이후 홍석천이 커밍아웃을 하고 방송을 중단했다가 2003년에 복귀했을 때 우연히 방송국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날 박수홍은 이병헌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이병헌이 수홍아, 석천이도 우리 동갑 친구야. 친하게 지내라고 말하며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박수홍은 홍석천이 동갑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화가 나서 화장실로 가서 홍석천에게 욕설을 하며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형으로 모시며 깍듯이 대했던 홍석천이 사실 동갑내기 친구였다는 것을 알고 크게 화가 난 것이죠. 홍석천도 박수홍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보고 무척 당황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박수홍은 친형 박진홍이 출연료와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큰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친형이 박수홍의 출연료와 자산을 관리해주겠다며 횡령한 금액이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었고 이에 박수홍은 법정에서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이 형은 제 자산을 불려주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죽고 싶을 만큼 참혹해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과 그의 아내가 박수홍의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박수홍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싶다며 자발적으로 증인 출석을 요청해 증언을 했습니다. 박수홍의 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예미 전담원은 회사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수십억 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수홍의 형이 회사 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동생의 개인 자금 16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형수희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수홍은 형과 형수가 서울 마곡동의 한 상가를 매입하기 전 받은 컨설팅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며 형 부부의 예금 잔액과 부동산 자금 흐름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2013년 12월 컨설팅 당시 형 부부의 예금 잔액이 5,400만 원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박수홍은 형 부부가 4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이는 그들의 자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다른 자금을 횡령한 증거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 박수홍 형의 대출금 변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법인 명의라면 박수홍의 지분도 있을 텐데 부동산 수익금을 나눠 가진 적이 있느냐? 라고 묻자 박수홍은 전혀 없다며 회사는 제가 번 수익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당연히 제 명의가 들어가야 했지만 들어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박수홍은 형을 믿고 동업을 제안해 1인 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나누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형은 저를 위해 재테크를 해주고 희생한다고 말해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지만 결국 제 명의의 부동산은 하나도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형수희 씨가 법인 명의의 회사 카드를 사용하며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박수홍은 가족이라고 해도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이익을 취하는 일은
박전 전제네보험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형 부부에게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가족을 이용해 희생시키는 판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